오늘 우리 딸의 밥상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샐러드하고 또 감자 부추전을 하니까 평소에는 아침을 안 먹는데 우리 딸이 밥은 조금이죠. 하고 호박 밥새우 호박 된장찌개에다가 밥 먹는 거예요. 우리 딸이 나하고 딸은 아침에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평생 자기가 먹었던 샐러드 중에서 이 과일 샐러드가 최고로 맛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걸 아껴놨다가 주는 거예요. 여기에 샤인머스키드하고 아보카도하고 바나나하고 단감 이렇게 바나나 좀 들어가고 후실리도 들어가고 감자하고 당근은 삶아서 부드럽게 하고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갔어요. 이 올리브가 들어가서 올리브가 깊은 맛을 내요. 올리브가 지금 여기는 당장 안 보이는데 올리브가 들어갔어요. 올리브가 들어가면 샐러드가 고급스러워져요. 올리브하고 샤인머스켓, 바나나, 단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맛을 좌우했다고 보죠. 후실리도 이렇게 삶아서 넣고 그리고 이제 감자 샐러드를 이렇게 감자 저기 부추전을 했어요. 아주 맛있겠죠?